오늘은 건강에 좋은 아몬드 가루와 오트밀 가루, 식물성 코코넛 오일, 그리고 다크 초콜릿을 사용하여 다이어트에 좋은 오트밀 다크 초콜릿을 만들려고 합니다. 밀가루를 사용하지 않아서 더욱 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아침 식사 대용, 아이들 간식으로 건강에 좋은 오트밀 쿠키를 함께 만들어 보아요. 믹싱볼에 코코넛 오일 한 컵을 넣고 잘 풀어주세요. 저는 식물성 코코넛 오일을 사용했는데 버터나 아니면 땅콩 버터 한 컵을 넣고 사용하셔도 상관없어요. 1분의 1컵 브라운 설탕을 넣어줘요. 잠시 중지하시고 밑바닥까지 골고루 섞어줘요. 1/2 컵 꿀을 넣어줘요. 잘 섞이면 속도를 중간 속도로 올려 1분 정도 섞어줘요. 실온에서 보관한 결혼 한 개를 넣어줘요. 바닐라 1티스푼, 빠른 속도로 짧게 섞어줘요. 따로 준비된 믹싱볼에 아몬드 가루 한 컵, 유리로 된 펜포션 믹싱볼을 사용하고 있는데 제품이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단단하며 쉽게 세척기나 전자레인지에서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아요. 오트밀 가루 1/2 컵. 참고로 오트밀 가루는 오트밀을 믹서기에 넣고 갈아서 만들었어요. 베이킹소다 1티스푼, 소금 1티스푼, 계피가루 1/2 티스푼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잘 섞어준 가루를 믹싱볼에 조금씩 넣을 때 쿠키를 만드는 과정 중에서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너무 많이 섞으면 그루틴이 형성이 되므로 가루가 고루 섞일 정도로만 섞어줍니다. 오트밀 3컵을 조금씩 돌려가면서 넣어주세요. 크랜베리 1컵, 다크 초콜릿 1분의 1컵, 쿠키가 완성이 됐네요. 믹싱볼에서 꺼내주시고 모양을 예쁘게 정리해주세요. 유산지를 깔고 쿠키 도우를 동그랗게 쿠키 모양으로 만들어 주어요. 쿠키를 1cm 정도 납작하게 모양을 잡아주세요. 다크 초콜릿을 쿠키 위에 예쁘게 장식해줘요. 180도 예열된 오븐에서 10분에서 11분 정도 브라운 갈색으로 노릇하게 구워줘요. 오븐에서 꺼내어 식혀준 다음 체반에 옮겨주세요. 그래야지 쿠키가 깨지지 않아요. 아이들과 어른 간식으로 건강에 좋은 오트밀 다크 초콜릿 쿠키를 가족과 함께 맛있게 드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